골로새전서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13절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2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였지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시험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말씀을 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대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혼탁한 때에 과연 성령의 은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왜 은사를 주셨는지 또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것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이 아무리 하늘같이 높고 깊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틀렸으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요 등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방언이 과연 기도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부터 하나 이렇게 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서 그분은 한 40년 동안 방언을 하셨는데 진짜 그분은 방언을 유창하게 잘하신 분이에요. 이 따따따 이런 거 악유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방언을 하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방언이 순복음교회가 이제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오순절 개통해서 그때부터 방언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악함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겪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잠깐 비춰봐야 돼요. 내게 이게 진짜 말씀대로 맞는지 아닌지. 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건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지금 야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고마운데 돼. 그렇게는 안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뭐 경험하고 신비한 걸 했다 할지라도 성경의 추인을 안 받으면 그건 전부 가짜라고 보시면 된다. 얼마든지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오순절 개통해서 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센세이션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들 눈에는 교회 부흥된다 할 것 같으면 뭐 쥐약도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것들 이단이다 이렇게 했다가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
이 성도들이 이다이라 한다고 해서 뭐 가지 말라 해서 안 가요. 발달린 짐승이 어딘든 못 가겠어요. 못 막는다니까. 그 가면 또 신기한 거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교인 빠져나간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들도 하는 걸 우리가 해야죠. 그래가지고 보편적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그 이단의 경계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자기들이 하는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서 증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가지고서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은 아전인수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고요. 이 방언에 대해서 저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2절하고 14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게 깊은 것이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부정문으로 이용을 한단 말이죠. 부정문으로. 너들 알아먹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건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는 거죠. 그 하나님 과연 그런 걸 주냐 이거죠.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신기한 걸 어떤 체험을 했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걸 잠깐만 본질로 잡는단 말이죠. 근데 이 목사님도 연락 안 끊은 목사님도 자기는 그동안에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게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서 다시 이걸 원문을 찾아보고 해보니까 아 이게 자기 잘못됐다는 것을 그래가지고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안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자기 교회 교인들 아니까 방언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어떻게 이거 이 딜레마를 그래서 내가 이걸 억지로 이렇게 하려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일단 목사님이 안 하시면은 따라오겠죠.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기쁘잖아 이게. 아 그래도 참 감사하다. 4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네. 다 인간들은 지줌지줌 자랑하는 것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니라 했을 때 딱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라니까 이게 능력이고 아멘? 아멘.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거 보여주고 했는데 그거 하고 싶어요? 그거 탐나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거 보고도 탐나고 저걸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무당푸닥거리 하는 그걸 뭘 그렇게 부러워하고 하냐고.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합시다. 알았으면 안 해야죠. 그죠? 싫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자기가 과거에 알고 있던 게 전부 배설물처럼 오직 이거는 다시는 꼴보기 싫어 짓다 그래서 배설물로 하겠어요. 과하게 버려야죠.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 세우지 말고 많이 따라가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게 진리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 방언 연습하고 아 여러분 보세요. 그들 논리대로 할 것 같은 방언이 은사라며.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왜 연습을 해야 되나? 연습해서 받아지는 게 그게 은사예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거 하는 거 보세요. 우리 방언 연습 다 해가지고서. 그리고 12장에 볼 것 같으면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28절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나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게 뭐예요? 다 이 소리가 뭐예요? 이게 모두 다 한다는 얘기예요. 부분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하고 어떤 사람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방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돼야 안 돼요. 그 못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믿음 없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아까 우리
식사원 우리 장 집사님 말씀하실 때 옛날 어떤 그 권사는 원종수 권사인가 그 사람은 방언하는 것이 구원받음의 뭐라고 증거라고 확실한 증거라고 지금 여기 그러잖아요. 다 방언을 하겠느냐, 다 통역을 하겠느냐, 이 다란 얘기는 다 한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한다는 얘기. 그걸 못하는 사람은 뭔데 그러면? 그럼 우리는 그만큼 물에 빠져 죽어버리자 가자. 방언도 못하는데 뭐. 그러니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가지고서 지글 끼에 맞추는 거예요. 억지로 끼에 맞추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빛이 딱 들어올 것 같으면 탁 나와버려요, 이거. 이게 아니다니까. 아멘? 딱 보세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고, 다 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온전한 것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예수가 믿어지면 그걸로 종결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그 예수 믿어지는 이 믿음을 누구한테 이렇게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묻지 마시라고. 난 내가 부채도사가 아니니까. 어? 내가 무슨 뭐 그 전받친가에 그게 당신은 구원받았고 당신은 못 받았고. 본인이 증거가 있다니까, 본인이. 왜 내 신앙을 남한테 물어봐요? 나 이거 참. 내가 만약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내가 누구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의 뭐라 해야 되는데 그건 네가 알지. 그게 자기 안에 증거가 없으니까 이기요 저기요. 제가 제 경험으로 예수 만나고 보니까 딱 종결돼 다 돼버려요. 아쉬운 것도 없고 뭐 딱 끝이야 이거. 응? 온전한 것이 오면 다 없어지는 것이죠. 응? 그리고 이 방언을 뭐라 그랬다? 표적이라 그랬죠? 표적.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죠? 아멘? 아멘. 그 방언은 분명히 표적이에요. 그 방언의 실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 다른 말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아멘? 아멘. 그럼 방언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게 잘하는 것이에요? 어느 게 정답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이 표적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이 예수를 만났단 얘기예요? 못 만났단 얘기예요? 아, 간단하다 아주. 뭐 어려운 거 없잖아. 표적이잖아. 방언은 표적이라 그러잖아. 표적. 표적은 실체를 만나기 위해 준 거예요. 표적을 다른 말로 사진이라니까 사진. 사진은 실물을 만나면, 실물을 만났는데 사진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건 모욕이지요. 실물이 오기까지는 이게 좋지요. 그죠? 지금 말한 이런 방언도 아니고, 그냥, 예? 제가 그러잖아요.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국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통역이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통역이 따라가야 된다고. 그게 방언, 온전한 방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려면 통역이 동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사람들에게 통역이 될 때는 그 사람이 그 입밥 온전한 방언이고 통역이 안 될 때는 온전한 방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고린도 교회 애들은 뭐라 그러냐, 나는 뜻모를 언어로 다다다 하나님 앞에 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야 무슨 그런 게 있냐, 니도 모르고 에브리바디 다 모르는데 그걸 무슨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냐,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한국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게 무슨 방언이고 그게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는데. 방언이라는 것은 그 뜻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통역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통역하기를. 그럼 통역이 뭐예요?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1만 마디 외국말 하는 것보다 깨달은 것, 다섯 마디 깨달은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걸 쉬운 얘기로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게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뭐 한국에 대해 설명을 할 때에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죠? 이거 이런 것 그렇게 설명하는 것 하는 것보다 본인이 명료하게 깨달은 게 있을 것 같으면 수만 마디 설명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를 만난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수많은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기울이겠어요? 안 기울이겠어요? 기울일 필요가 없죠.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우리가 내가 예수를 못 만났을 때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떻게 생겼는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외부에서 저를 만나러 누가 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물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그 정나온 목사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게 필요하지요. 정보가 필요하니까. 나 만나면은 그 정보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만났으면은. 아멘? 아멘. 그럼 방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목적일 것 같으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의 그 관한 그 복음의 이야기가 자기 것으로 확 들려질 것 같으면은 뭘 복잡하게 그렇게 할 게 있냐고 그냥 종결이 되어버리죠. 자, 따라하세요. 모든 은사는 표적이다. 모든 은사는 표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하면은 은사를 가장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가 제일 꼴통이 되어버렸어. 사라져야 될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니. 이런 교회는 되지 말라고 나타났다니까. 은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은사가 지금 뭐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은사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 말씀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말씀을 목표로 해가지고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뭐가 일어나요? 격가지들이 뭐 일어나죠? 막 찬양을 하고 뭐 하고 워시하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죽순처럼 일어나면서 말씀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비극이 뭐냐? 설교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7분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보통 지금 25분 설교, 25분. 저는 25분 서른하다 끝나겠다. 설교 짧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가지고서 온 것은 하늘 말씀을 첫째 듣는 것이 목적이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하는 것이 그게 두 번째라니까.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모이면 그냥 침묵 모임밖에 안 돼요. 침묵 모임밖에 안 된다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초대교회든 어느 교회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증거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말씀 전했죠. 얼마나 말씀을 오래 전했을 것 같으면 그 누구의 유두근은 그 자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리잖아. 바울은 그래 말씀 오래 전하면 되고 정나금이는 오래 전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기인이 짧으니 하면 안 되지. 한 시간 설교하는 거. 응?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길잡이에요. 길잡이. 이건 사진이라니까. 사진.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나면 이 사진은 이걸 찢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의 사진첩에 보관을 해놓으세요. 그냥. 응? 그걸 가지고서 그냥 추억 속에 담아두시라고. 응? 그럼 내가 지금 진짜 주님 만났을 것 같으면 주님과 뭐 하면 알콩달콩 살아가면 되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 아는 것조차도 이것도 표적이에요. 말씀 아는 것조차 표적이라니까.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를 만나면 말씀도 사라져야 돼. 아, 이 말이 참 이걸 잘 들으세요. 그런 성경 없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주어진 것이잖아요. 예수에 관해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예수를 품고 살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예수 만나면 그 이 말씀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가 내 속에 쑥 들어올 것 같으면 이 말씀 통으로 내가 쑥 들어온 것이 되어버리잖아. 아멘? 아멘.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성경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서 이건 이런 얘기고 저건 저런 얘기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는 것이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자락에는
항상 뭐가 나냐. 예수가 남고 복음이 남아야지. 말씀 아는 것이 남으면 안 돼요. 그거 제가 아주 오전 시간에도 좀 격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말씀 아는 걸 자랑하지 마세요. 그럼 말씀 아는 것도 표적이고 사진이라니까 사진. 그럼 말씀이 지향하는 것이 뭐예요? 왜 성경 공부해요? 뭘 알려고 성경 공부해요? 예수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만나면 그럼 그 예수가 죽은 예수예요.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잖아요. 그럼 그 예수로 살면 되지. 예수의 생명으로 뿜어내면서 살면 되지. 예수의 생명은 나오는 거 없고 맨날 해꼬부라지는 소리 해가지고 이 뭐 성경 자랑 몇 자랑 아는 걸 가지고서 이거 아니 모르니. 또 어떤 사람이 이메일로 하나 읽었어. 또 그렇게 도발적으로 히브리어 탁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 목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휴 나 참 진짜 히브리어를 백날 알면 뭐 하는데? 히브리어를 통해 가지고 있어. 히브리어가 증거하는 예수를 모르는데. 그럼 말짱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비난하냐고. 예수 믿은 지는 수십 년이 되고 뭐 성경적 지식은 빠삭하면서 정작 나와야 될 예수의 생명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마귀의 생명만 쏟아내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고. 그게 교회를 백날 다니면 뭐하냐고. 그 절간 다니는 거 똑같이. 공공을 알아야죠. 내 마음 속에서. 왜? 만약에 내 마음에서 이거 까탈스러움이 나오고 아키나골 같으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폐역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악독해졌습니까? 주여 나 못 살겠습니다. 내가 나를 봤나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뭐 굶든지 금식을 하든지 뭐 땡강을 부리든지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독대를 해가지고 뭘 해야지. 그렇게 해서라도 아픔이 없어. 이게 왜 그러냐? 전부 다 보니까 다 내하고 똑같아. 똑똑인 객기라. 그러니까 거기 안주한다니까. 아, 예수 믿으면 이런 건가? 그런 숲에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할 것 같은 거는. 오메 어디 이단 왔네.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있어. 구약의 모든 율법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왔어. 얘네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 그 율법은 뭐냐? 표적이라니까, 표적. 사도 바울식으로 말할 것 같은 몽학선생이잖아. 몽학선생. 누구 만나는 몽학선생?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옆에 딱 왔는데 얘네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네 지금 뭐 하는데? 지금 내 우리 율법을 지켰니? 안 지켰기 맞니? 야, 그건 나 얘기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어디서 이단이 이런 게 와가지고 완전 정신병동이라. 정신병동. 네? 어떤 정기병동에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던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난 네 보낸 적이 없는데. 참,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다니까. 한국 교회가 성경을 백날 들고도 알고 배우면 뭐하냐고.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안 만났는데. 예수에 관해서는 빠삭해요. 논문을 쓰라면 뭐 몇 편을 써요. 예수에 관해서 쓰지 마세요. 예수를 사세요. 예수를 사는 거예요. 아멘. 또 내가 예수다 이러지 말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러라고 왔잖아. 우리 안에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 경험하는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게 위로를 받으시라고. 다 방언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은사를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어떤 사람은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다, 거기다 다 넣으라고. 다 한다, 다 안 한다. 다 안 하지요. 아멘? 아멘. 참, 그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것 같으면 이 정 목사는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가지고 다 안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계시오 와가지고 안다 할 것 같으면 목사 필요 없죠. 다 아는데.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 안 좋다 그러잖아. 참 감사하지. 하늘 땡큐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또 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저같이 성경을 이렇게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라고. 다 아니랬잖아. 다 아니랬잖아. 그죠? 각자밖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럼 그 받은 은혜로 그냥 감사하고 살면 돼요. 신앙생활은 딱 두 단어로 얘기를 할 거는 감사와 사랑이에요. 감사와 사랑.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살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며 살며 감사하며 사는 거,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되고 내가 뭡니까 찬양이 되고 이런 것들이 뭐 그게 되려면 사랑이 되려면은 받아야 되죠. 감사는 깨달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잖아요. 그죠? 감사니 찬양이니 하는 것은 깨달음에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럼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하기 전에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그 깨달음이 뭐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로 나타났더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밀어질 것 같으면 주여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이런 악독한 자를 위해서 그 독생성자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죽음을 통해서 자녀는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 그걸 희생이라 그런다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해가지고 요즘 직장생활하기 힘든데 가가지고 아담 애치잖아. 아담 애치 그치죠? 아니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말이야. 그런 모든 수욕을 다 감수하고 뭐하냐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차표 내고 싶지. 확 지방을 가지고 들이받고 말이죠. 그냥 끝장내고 싶지. 그죠? 그럼에도 그럴 때 보면 누가 얼굴 보이느냐? 우리 현준이 얼굴이 보이고 정인이 얼굴이 보이고 이러면 뭐하냐? 주야 하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희생 부모의 죽음을 통해서 자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희낙락거릴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탕에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아셔야죠. 그 알미 나로 하여금 뭐하냐? 성경에서 말하는 각가지 어떤 선행들을 격발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내라 하란 얘기가 아니고 효도는 부모의 그 은혜를 모르면 절대 효도가 안 나와요. 그거 부모 은혜 모르고서 하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에요. 그냥 부모를 섬기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섬기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섬겨보세요. 나중에 가가지고 찾아낸다니까. 내가 이 말 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깨달아서 섬겨지는 것은 그런 게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마다 우리 깨닫는 거예요. 야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그 우리의 죄를 다 속량시켜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야 내가 지금 사는 바탕에 우리 주님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많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여기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 않고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 철딱성이 없다는 얘기 못 깨닫는다는 얘기 못 깨닫는 얘기 못 깨달아지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싫고 예배 드리는 게 짜증나고 그러는 거예요. 오면 빨리 도망가고 싶고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그런 사람 또 나무랄 필요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걸 내가 뭐 가슴 째가지고 넣어줄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 주여 저 심장 속에
주님 좀 확 박혀가지고. 지금 농땡이 치는 것보다 완전 하나님께서 완전 뒤집어 가지고 저 맨날 철회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지금 저렇게 못한 걸 나중에 한꺼번에 방학수 밀린 숙제 하듯이 밀린 방학수제 하듯이 한꺼번에 하나님 받아내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그걸 가지고서 네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우리 교인들 또 오전 예배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좀 나무래지 마시라고. 뭐 오죽하겠어요 그걸.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자락에는, 모든 신앙의 끝자락은 항상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거 깨달으셔야 돼. 그게 방언을 따따부터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멘? 예. 그래서 모든 방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적신앙이에요, 표적신앙. 얼마나 이게 바울이 가슴이 아파서 같으면은,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5 마디 그게 훨씬 낫다, 이런 말이지. 통역이 안 될 것 같으면 주대기 닫고 있어라. 그게 무슨 여러분들 지난 시간 드러난 거 그거 통역이 돼요? 딱딱딱딱딱딱딱 이 통 지금 해보세요. 외국인 안전하는거 저 가나 사람이 안전하는거 딱딱딱딱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 그러잖아. 여기 그러잖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저에서 저 와가지고 따따따따 카카카카 막 그걸 합성을 시키는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문순사 절간에 이때는 주인을 하면 안 된다.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봤을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참 미친놈들 참 미친놈들 온갖 울산에 미친놈들은 다 울산 목양교 와있구나. 이렇게 안 할 거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울이 그 얘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야 너희들이 교회에서 서로 따따따 하고 저 따따따 이렇게 할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서 얘는 미친놈들 아이고 이거. 그럼 예수가 과연 미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왜 그 좋은 예수를 미쳤다 소리 듣게 하냐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래 하면 예수님 미쳤다 소리 듣는다니까. 제대로 좀 하시라고, 제대로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좀 신사적으로 하시라고, 베레아 교인들 같이 좀 신사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례하고 말이죠. 버리장머리 없고 그러지 말고, 좀 신사적으로, 좀 인격적으로도 더 다듬어지고, 다 가졌잖아. 우리는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시장 가서도 말이죠. 뭐 물건 고를 때도 내가 설령 좋은 거 골랐어. 옆에 가서 막 고를 것 같으면은 이거 가지고 가세요. 이런 정도. 참 꿈 같은 얘기 한다, 지금. 내가 좋은 거 골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뭐냐. 이게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거 잡수세요. 내가 그거 먹을게. 앞으로 간증문 하나씩 써오시라고. 시장 가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하지 않고 참 밑에 거 고른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골라놓고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옆에 예수님께서 그래 좋나 그래. 그래 좋나. 그래 해놔놓고 예수님 찬양한다 그럴 것 같으면 옆에 뭐라 그러겠어요? 니나 믿어. 우리는 예수님 망신을 오만 망신 다 시키기도 하는데 좀 예수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제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등신들아 뭐 은사 그래 너희들 받은 그 은사가 무슨 짓 하고 있노 지금. 세상 사람들보다 안 하는 짓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러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식을 할까 하면 확 뭐 하고 싶다? 토해내고 싶다는 얘기. 확 토해내고 싶다는 얘기.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 고린도 교회를 못 닮아가지고 지금 난리잖아. 분명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은사 많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드물어요. 진짜 드물다. 그거 자기 받은 그 은사 자랑질 하러 하기에 바쁘지 그거 가지고 진짜 섬기고 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그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표적 같은, 이 표적 붙잡고 해가지고 뭐냐. 짝도 타고 있다니까, 짝도 타고. 진,
진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없이 섬긴다니까. 말없이.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 사람 속에서 따뜻함이 묻어나오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예수가 진품일 수가 있어. 그런데 차가움이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할 것 같으면 그잖아.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예수는 가품일 수가 있어. 가짜일 수가 있어.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를 품은 사람은 진짜가 나오고.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렵지요? 가짜 품은 사람한테 진짜를 찾지 마세요. 그거 안 나온다니까. 그럼 짜증나서 신경질 난다니까. 그럼 한두 번 딱 합을 해보고, 아, 저거 아니다 싶을 것 같으면 그때, 그래서 대응을 해야지. 그거 아닌 사람한테 니는 왜 이런 합 같은 싸운다니까. 그 밥도 못 얻어먹어. 그러니까 그런 싸울 필요 없고 싸우지 말고, 아 이렇구나, 그 기다려야지. 그렇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게 언제 또 하나님께서 아다리가 되면은 넘어올지 모르잖아요, 그치? 우리도 다 그 과정에 있었으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걸 자랑질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이걸 받았을 것 같으면은 진짜 내가 은혜가,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죠.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방언으로 해가지고서 덕을 세웠을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죠? 덕이 안 되니까 이 소리 하잖아요.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서 14장에 가정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만일, 만일, 만일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게 진짜면은 이 소리라니까. 니들이 말하는 게 진짜라면은, 진짜라면은, 그럼 진짜라면 한, 진짜라면, 진짜라면이 아니고, 진짜라면이란 이 말이 뭐예요? 네가 하는 것이 지금 진짜가 아니잖아. 그게 진짜라면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그게 진짜라면은. 그러니까 만이라는 이 가정문 자체가, 진짜란 얘기야. 네가 진짜라면은 이럴 수는 없지. 이럴 수는 없지. 이걸 또 이거 알아먹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는 이걸 또 긍정으로, 긍정문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래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는 거. 모든 신앙.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들은 교회의 덕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고 오히려 교회를 지금 해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은사라고 그러냐. 그게 무슨 은사냐 그게. 솔직히 지난번에 그 따다다가 까까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 믿으세요 할 것 같으면 무슨 다른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싫다 싫다 싫다. 예수 믿으면 저래 되는데, 저 미친놈 되는데 그거 누가 믿겠냐? 안 믿으려고 그러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복음 안다고 생각합시다. 이걸 가지고서 복음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그 짓을 해보세요. 따다다 까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얘가 예수 믿으라, 내가 전하는 복음 믿으라 할까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나 그런 거 싫다. 난 그런 예수 안 믿으란다 이러지. 제발 냉정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냉정해지셔야 돼. 냉정해. 에? 수승강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근데 거꾸로 됐어. 은사 받은 사람은 거꾸로 되었어. 가슴은 냉골이고 머리는 뜨거워. 머리가 뜨거우니까 미치는 거야. 미친 여자 널뛰듯이 하는 거야. 이 머리가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뜨거운데 미친 여자 널뛰듯이 하는데 쏟아내는 것은 뭐이더라? 생명이다, 사망이다. 사망이죠. 나오는 것은 폐악질이고 말이죠. 비판이고 정죄고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됐다니까. 머리 뜨거우면 안 돼요. 그럼 돌아버린다니까. 제발 머리 뜨거우시지 마세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묻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머리에 와 있어요? 가슴에 와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서 왔어. 왜? 이 마음이라는 얘기가 마음이 어디에 붙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붙은 거 알아요? 이 마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 전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왔다는 얘기를 우리 몸 안에서 생명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아멘? 그럼 예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에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다르죠. 그렇게 살아가지요. 거기에 무슨 이론이 필요하고 따따따가 필요하고 막 이런 게 필요하겠어요. 그냥 그 수로몬에게 여인같이 그냥 긍휼을 바라고 바라고 살고 막달라 마리아같이 예수님 발 씻기면서 살고 그렇게 하지. 감사로 살지. 제발 신앙을 어떤 정형화 틀을 만들지 마시라고. 정형화 틀을 만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틀 속에 자꾸 뭘 집어넣으려고 그런다니까.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잘라버린다니까. 갖다 버린다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틀을 만들어줬냐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을 것 같으면 어떤 틀이 사라져버린다니까. 어떤 틀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기준을 만들지 마시라고. 기준을. 방언 문제만 아니에요. 방언 문제가 아니고 이 방언은 그냥 나타난 한 부분이고 이 방언이란 이 글자 속에 다른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어도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복음적 지식을 알고 있다. 그것도 여기와 집어넣으면 된다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복음적 지식을 알고서 이걸 자랑질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인마 복음이 그런 거냐? 진짜 복음이 그렇더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네가 아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서가지고서 늘 우리 신앙들을 한번 이렇게 달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은 온전한 것인지. 말씀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다니까. 말씀밖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잘못된 것 같다. 아, 이게 잘못된 걸 깨달으면 돌이키면 돼. 돌이키면 돼. 응? 그래, 그 40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도 그걸 내려놓는 그 목사님 보면 내가 존경스럽다니까. 그게 내려놓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걸 그동안에 심지어 보물이라고 안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러나 그 허탈감을 채워주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인간은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가치가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못 내놓는다니까. 그게 지금 내가 방언을 최고의 가치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가 더 큰 가치가 내게 딱 들어오니까 이거 상 놓는 거예요. 이게 놓는 거라니까. 그럼 모든 은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은사는 다 내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 이런 가치가 있었는데, 진짜 이 가치인 예수를 딱 만나니까 뭐하냐? 지금까지 내가 이게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던 이것조차도 뭐하냐? 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 예수를 만나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뭐, 각가지 어떤 은사를 하고 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뭘 하고 했다 할지라도, 결국 이건 뭐냐? 예수 만나고 나오니까 이게 모든 것들은 뭐냐? 예수를 만나기 하나 길라잡이 밖에 안 되는구나. 예수 만나니까 모든 끝이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놓게 되는 거예요. 놓게 된다니까. 그렇게 될까 하면 그 사람은 이제는 전하면서 뭐만 전하냐? 예수만 전하죠. 예수만 전해요. 자기가 만난 그 예수,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고 살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사김이라고 그런다. 사김. 사김이 뭐예요? 경험된 것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라니까. 경험된 것을. 사도 요한은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고 귀로 들었다 그러잖아요. 경험됐다 그랬어. 경험됐다. 이 경험을 너희들과 나누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한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로지 뱉어내는 게 하나밖에 없어. 사랑이라. 사랑. 사랑.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 못 만났다. 딱 깨끗 못을 박아버린다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만나지 않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 끝자락에 가가지고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을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 내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나온다니까 자연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으면은 그게 그 사람의 뭐냐 본질이고 속성이라니까. 아, 저 사람이 그 속에 예수를 품고 있으니까 저런 따뜻함이 나오는 거, 저런 생명이 나오는구나. 그럴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뽀하는 것이지, 나올 건 안 나오고 맨날 다른 것만 나올 것 같으면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걸. 속지 마세요. 만약에 머리는 뜨거워가지고서 알면서 가슴은 냉골이고 손발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은 머리로, 아,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속에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 안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모든 은사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지요. 예수 만났으니까. 아멘. 만약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를 진짜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살 것 같으면 이런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빌립보 같은 데 보세요. 빌립보서 보세요. 막 책망하는 게 있는가? 없어요. 빌립보는 다 칭찬한다니까. 격려하고 말이죠. 잘한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세요. 다 격려한다니까. 응? 그런데 은사가 가장 많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뭐하냐? 조진다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너희들이 그러고도 신자냐? 그게 교회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크고 비밀한 이야기를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내 몸을 불사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하는 짓거리가 그게 아닌데, 지금. 네한테 발생되는 것이 예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야차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냐?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지금 이 시대에서 설교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대 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와 방불하다는 얘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한국 교회는 칭찬할 만한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었다 그랬지. 그럼 이런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가 과연 돌아봐야죠. 나는 진짜 건전한가? 내가 지금 이 믿는 이 예수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 예수가 맞는지, 내가 안다고 하는 이 복음이 진짜 성경적인 것인지, 그래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아닐 것 같으면은 남 찾아가 뭐 하지 말고, 어디가 안수 받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지가 안수하라고.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내가 미치겠습니다. 내가 미치겠습니다. 명색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막 이래가지고서 이게 도대체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그 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만져주신다니까. 아프다는데 왜 안 만져주겠어요? 아프다는데. 응? 기도가 뭐예요?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들으시죠. 아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왜 안 고쳐주겠냐고, 안 만져주겠냐고. 안 엎드리니까 뭐하냐, 안 하나님 앞에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그거 알았다, 네 한번 해봐라 그래. 어떤 의미에서 저는 악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걸 전부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공고하게 만들어줘야 돼. 가난하게 만들어줘야 돼. 와, 내 신앙은 지금 완전 엉터리였구나. 나는 지금 헛개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완전히 나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책망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 깨달아졌을 것 같은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사람은 엎드리겠지요.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응? 다른 사람이 다 행복해도 내가 불행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 다 불행해도 내가 행복하면 돼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라고. 아멘? 아멘? 그 행복은 다른 거 없어. 행복의 주체 되시는, 근원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행복해진다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님 만나십시다. 주님 날 좀 다스려주세요. 주님 다스려주세요. 좀 우스갯소리지만은
저는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내가 나에게 안수할 때가 많아요. 주여, 내가 스스로 그런다니까. 이게 주님의 손이라고 의식을 하고 나 좀 다스려 주세요. 나 좀 만져 주세요. 내가 어디 가서 또 뭐 누구한테 뭐 김지수한테 가서 안수 받을까? 아니잖아. 그러면 나를 능하게 하신 분한테 내가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나 좀 만져 주세요. 나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병 들고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걸 같으면 여기서 죽음이 나오지, 사망의 향기가 나오지. 내가 살아 있어야지 생명이 나오지, 생명의 향기를 토해내지. 그래서 여러분보다 저는 목사 된 것을 가장 감사한 게 그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설교가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절대 나 갈지 말라 그런다며. 나 다 양보다 하는데 여기 격동시키지 말라 그런다며. 사람이 내가 내 스스로의 내 연약함을 알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주님의 그 은혜가 나와야 뭐가 나오냐? 사랑도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배려도 나오고 참음도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가가 하는데 둘이 아가가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집구석 난리가 나지. 한쪽에서 아가가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하이 하이 해야지. 우리 집은 지금 그래서 한다니까. 하이 그래야 평안해. 그래야 밥상에 뭐 고기라도 안 올라오지.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걸 받겠다는데. 아, 저쪽에는 받겠다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라니까. 오른쪽 때리면 왼쪽도 대라 그러잖아. 저쪽에서 달라 그러는데 나 이거 안 받으면 못 살겠어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다 가져가라 이렇게 해야지. 그럼 주는 순간 나는 뭐냐? 손해본다니까. 주는 순간. 그게 원래 남자가 그런 거예요. 남자는 손해보는 거예요. 등신이라니까 등신. 영화 같은 데 보세요. 꼭 남자 주인공들 누구 때문에 혼나는가? 여자 때문에 혼나잖아요. 그 괜히 도와주러 왔다고 해서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손해보게 돼 있어요. 손해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내랑 여러분들 약한 사람 불행하게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문제라니까. 결국은 뭐냐? 예수를 품은 사람이 양보하고 손해보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랑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니까. 나 한참 행복합니다. 이 노래가 나온다니까. 그 사랑이 나로 탁 했을 때 다툼이 싫어하잖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 다투는 거. 그렇지. 과거에 제가 그런 것들 체득을 했거든. 이 댓글로도 내가 응대를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댓글을 하나 쓰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살피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니까. 본성이라니까. 거기에 좋은 글이 달리면 기분이 좋은데 나쁜 글 달려보세요. 잠이 안 온다니까. 옛날에 내가 거기에 빠져 혼났다니까, 혼났다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구나. 혹시 댓글 달아도 좋은 쪽으로 달아주시라고. 고맙다, 감사하다. 싫다 소리도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 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죠. 아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사람 죽이는 사람 되면 안 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비본질이에요. 비본질과 싸우지 마시라고. 비본질은 진리가 아니니까. 비본질은 다 양보하시라고. 아, 저 사람이 자기 좀 칭찬 받겠던데 칭찬해 주세요. 그거 한다고 세금 내라는 게 아니니까. 아, 해주면 돼. 근데 그거 안 해주고 인생을 가게 될 것 같으면 그게 그대로 돌아온다니까. 내 인생 돌아온다.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 하지 말고. 그건 다 비본질이니까. 비본질 문제에서는 다 양보하시라고. 본질은 진리 문제에 있어서 하늘 말씀 만지 이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마시고. 우리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과 이런 긍휼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뭐 하냐
파도가 쳐야 돼요. 그래서 화음이 일어나야 돼요. 귀화 요초가 여기에서 일어나가지고 새소리 들리고 음악소리 들리고 찬송소리 들려야 돼요. 그럴 때 이걸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짜증도 안 나.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와서 속 묶어들라 가고 싶나? 그때 얘기해 주시라고. 네 예수 좀 키워볼래? 응? 네 안에 예수 좀 키워볼래? 나 지금 다 내 안에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가 나 원래 네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는데 더 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품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 응? 내가 부르면 예수 믿더라. 그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이지. 응?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가지고 내가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면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는 거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악을 선으로 이기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서 그냥 예수의 생명은 이 땅에 와가지고 뭐하냐?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가 되고 씨가 돼가지고 씨는 반드시 밭이 필요해. 밭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씨가 밭이 그 예수님이 죽이기 위해서 밭이 필요한 거 그 밭이 누구냐? 우리라니까 우리. 우리가 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라는 씨를 우리 속에 심은 거 이게 신부라니까 예수의 신부. 아멘? 그럼 그 씨가 우리 속에 들어갔던 신부는 남자의 씨를 받으면 이때부터는 이 신부는 그 남자의 씨를 향하는 그 모습으로 이 몸이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이 구조 자체가 그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뭐냐? 예수의 씨가 내 안에서 잉태돼가지고 이것이 생명으로 바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의 씨를 다 심어준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씨를 받기 전에는 나다! 막 내 혼자 아주 독고다니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속에 예수의 씨가 딱 튕겨주는 순간 이 사람 잘 달라지네. 옛날에 그렇게 사람이 못됐고 악해지고 말이죠. 욕심만 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양보도 되고 말이죠. 사람도 나온 거 나온다. 그때부터 정신이 달라졌네. 예수다니까. 내 속에 예수가 품었다니까. 그럼 이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 불행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이 뭐냐? 예수라니까. 아멘? 아멘. 그 예수 만나라고 다양한 은사를 줬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만 붙잡고 있었지 예수를 지금 못 만나고 있죠. 이게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해요. 불쌍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하는 거예요. 속도 상하고. 응? 그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다니까. 어떤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 확증을 하라고. 요거 찾아보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봅시다. 5절을 봅시다. 13장 5절을 봅시다. 고린도 전서 후서에 통틀어가지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주문하는 내용이에요. 5절 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라. 이거 보세요. 스스로 확증해보고 하라 그러잖아요. 시험해보고. 그 얘기는 뭐냐?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이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에?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죠. 그럼 하나님 앞에 그래야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회 다닌 지가 연조가 얼마인데, 수십 년인데, 아직까지 내 안에 이런 게 없다 할 것 같은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40년, 50년 쏘갔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하나님. 그동안 울고 먹었으면 됐지. 이제는 예수 줘야 안 됩니까? 어? 예수의 씨를 내 안에 좀 잉태 좀 시켜주세요. 해야지요. 그거 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응?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네 진짜 네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네 속에 예수 없을 것 같으면 너 가짜지. 그거 아니지. 그 스스로 한번 확인 한번 해봐라. 네 안에 그런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응?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그럼 내가 한번 돌아봐야 돼. 그럼 그 예수는 뭐냐?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토해내는 삶을 살게 한단 말이죠. 그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고 자비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는 아, 내 안에 주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응?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냐?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범사 속에 뭐하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의 원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품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을 장악을 하고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의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 퍼뜨려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기운들이 뻗쳐나가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본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삶이 사라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그 생명들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상 속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음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은사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 은사가 지목하고 있는 그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사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남을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좀 간증거리 좀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했다는 그 사실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저들의 삶을 주장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